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김광철 연천군수는 2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연천군의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일 현재 연천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외부 확진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2명에 대한 검사 의뢰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진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 밀집 지역과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도 별도의 방역반을 운영, 민간업체 5개 업체가 읍면별 분담하는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종교시설 위주의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브리핑 말미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